올해 이 본인 움직이 뭐 움직이려고 했는데? 네, 저 가게 하나 해보려고요. 움직이는 가게 하려고? 네. 올해 꼭 해야 돼? 계약했어요. 이미 오픈 준비 다 됐어요. 다 했어? 네. 아, 좀 물어보고 하지. 그래요? 왜 안 돼요? 잘?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아. 본인이 망하지 않으면 되는데. 네? 뭐 딴 데서 어려서 봤어? 보고 산 거야? 네. 그치? 보고 물어보고.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물어봤어? 점사가 2만원짜리도 있어? 예, 네, 거기서는 된대? 잘 된대? 올해만 잘 버티면 내년부터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굿을 하래요. 근데 굿이 굿할 돈은 없어요. 가게에다 다 몰두했잖아. 네, 굿할 돈은 없어요. 가게에다가 다 몰두했는데 굿할 돈 없어, 본인. 네. 어떻게? 응? 잘 될까요? 내년부터? 본인이 이제 올해는 원칙은 내년에 나가는 삼재야. 본인이. 내년에? 네.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인이 내년은 생일 지나면 괜찮아. 6월 이후에? 응. 6월 지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요? 그 유지만 되면 되는데. 유지는 하고 있어. 유지만 근데 돼요? 요새 유지만 하면 어떻게 해? 벌어야지. 뭐 집은 가게는 어디다 차렸어? 천안이요. 천안? 그럼 네. 집이 천안인 거야? 집은 아산이고 저기 집 가까운 곳에 천안에. 뭐 저거를 본인은 먹는 장사 힘들 텐데. 저 뭐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내 기술 갖고, 기술 갖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 나와? 네, 미용실이에요. 그냥 유지만 하겠다. 유지해요?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네, 이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저기를 해. 어떤 거요? 유지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사님을 대우를 해. 아, 굿 한번 해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내년에는 본인 내가, 본인이 올해는 여섯이잖아.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는 일곱이잖아. 일곱, 네. 일곱 성수. 일곱 성수가 들어오거든. 내년에. 일곱 성수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좀 빌어주시는 게 좋아. 그럼 이번에 오픈하기 전에는 돼지머리 넣고 고사만 지내도 될까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한 명 더 같이 일할 건데, 둘이서, 끝까지 오랫동안 잘 관계 유지해서 잘. 몇살이죠 그 사람이? 예? 몇살이냐고 그 사람이? 31살. 31살? 네. 말띠네? 네. 궁합은 나쁘진 않네. 나쁘지는 않아. 이 친구랑 둘이서 오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같이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오픈했을 때. 근데 이 친구하고 끝까지 못 가는데? 아, 그래요? 이 친구 뭐 동업인 거야? 아니요 그냥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직원 이름만 써야 돼. 직원 이름만 써야지 같이 동업을 하면 본인이 많이 손해봐. 근데 이 친구하고 끝까지는 못 가. 아, 그래요? 혼자만 알고 있어. 네. 끝까지는 못 가. 중간에 이 사람이 빈덕이 있어. 맞아요. 빈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말띠 자체는 띠 자체는 궁합은 맞는데 이 사람 성격이 빈덕이 있어도 본인이 조금 힘들 텐데.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고지식하고. 본인은 고지식해. 근데 이 사람은 좀 야가. 야가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손님들 비율은 잘 맞추거든. 맞아요. 근데 본인은 고지식하고 너무 저게 손님들 그렇게 막 손님들 막 여우를 못 떨어.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언니하고 성격이 정 반대니까 이 사람을 쓰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초반에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도 기술은 언니가 낫다. 예. 그런다, 지금 기술은 언니가 낫다고. 그래도 미용실이 제가 사업할 그런 기질이나 운세는 좀 갖고 있나요? 사람마다 갖고 있다던데.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지금 몇 년 하고 나면 또 이동하겠다. 돈 벌어서 이동한다는 소리 나와요. 아, 몇 년 하면 이동해요? 자리 좀 잡히고 권리금 받고? 가게 그렇게 큰 거 아닌데? 그렇게 안 커요, 가게. 18평. 그렇게 큰 거 아니라고 그래. 나중에 큰 데로 옮겨 가겠어. 더 큰데? 직원들 더 두고? 그럼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포부가 있어. 많이 죽었어요. 나이 먹고 많이 죽었어. 왜 그러냐면 언니가 작년부터 좀 힘들었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저거 언니가 삼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삼재는 무조건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언니가 복삼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자꾸 힘드는 거야. 복삼재 때는 복삼재를 좀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자꾸 이제 뭐 내가 하는 일에 맥힘이 없어. 맥히지가 않아. 근데 지금 막히잖아. 중간중간 하다가 막히잖아. 어쨌든 힘들어서 손을 놔버리잖아. 네. 이것도 여기저기 돈을 갱신 끌어 모아서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하자 하고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게 시작하는 거라 부탁 돈이 없어. 하지 마. 하지 말고, 올해 돈 벌어서 내년에 해. 네. 언니는 네. 왜 그러냐? 이 대감줄이 세고 장군줄이 세기 때문에 한 번씩 대감을 올려줘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사업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없어. 그러니까 대감 할아버지가 올해는 내가 먹고 살고 가게에 차려줄 테니까 내년은 대접하라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이해 가죠? 네, 내년에 꼭 연락드리고 할게요, 제가. 언니는 쉽게 얘기면 이 대감 할아버지 무시를 못해요. 본인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 줄을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야.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미용실을 하면서, 미용실 안에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같이 접목해서 확장해서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예. 네. 괜찮아요? 네. 화장품을 더 들여서 같이 판매하는 걸로. 괜찮아요. 그럼 제가 이 미용실에서 두 가지를 하는 건데 다 감당이 될까요, 제가? 감당이 돼요. 자, 손님들에게 질 처음부터 부담을 주면 안 돼. 근데 이제 손님 이게 뭐야?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가겠어. 질 처음부터 막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 차츰차츰 슬슬슬슬 좀 저게 언니가 단골 손님 잡히는 거는 1년은 고생해야 돼. 1년? 내가 지금 얘기 나오니까 1년은 고생, 내년까지는 고생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 내년까지? 예, 내 후년부터는 이제 완전 단골 잡혀서 돈 좀 만지지. 신나 벌써. 그래. 그래도 제가 지금 1년 내후년까지 고생해도 직장 생활 했을 때보다는 낫죠? 조금 낫지 않을까요? 낫죠?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욕심이 많이 없어요, 저는. 욕심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기가 죽었어, 그래. 맞아요, 죽었어요. 한번 저기 했어, 벌써. 까먹었어. 그래서 그럴 거야, 아마. 돈을 까먹어서? 네. 몇 번 까먹었지, 뭘. 한 번이 아니라. 크게 한번 팡 쳤어.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내년까지만 잘 버티시면 괜찮아. 그래도 뭐 현장 유지는 돼요. 와, 감사합니다. 근데 목이 상당히 말라. 목이? 그러니까 그 가게 차릴 때 가게 이제 막걸리 많이 버놓으시고 막걸리? 예, 머리도 넣고 떡시루도 넣고 과일 세 가지 넣고 막걸리 좀 많이 이제 한 병 버놓지 말고 두세 병 버놓으세요. 그 터에 목이 많이 말른 터야.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 거 보니까 목이 많이 마른 터예요. 터니까 이제 그 터에서 잘 비름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잘만 하셔. 그 터가 보통 언니는 쉽게 보면 흐지부지하는 터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 센터를 들어가야 돈 벌어. 요 터는 주소 불러드려 볼까요? 안 불러줘도 알아. 그 터 저기서 벌써 얼굴에 나와 있어. 센터니까 그 저 할 때 막걸리 넣고 쌀 지대로 이제 둘이 이 직원하고 둘이 빌을 거 아니에요. 잘 열심히 빌으셔. 빌고선 저기를 하셔. 그리고 이제 뭐뭐 차리는 거 모르면 나중에 전화 주시고. 네. 그럼 알려줄 테니까. 오픈 날짜 정해주시면 안 돼요? 6월 둘째 주 중에 할 건데. 6월 달? 네. 6월 둘째 주, 둘째 주면 정확하게 미친 날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정해주시면 제가 네. 그 날짜에 고세시 오픈. 6월 둘째 주면 13일 날 주 아니면 15일 날 주? 잠시만요. 본인이 지금 소띠잖아. 네. 6월 8일부터. 6월 8일? 예. 원래 6월 7일에 고사 지내고 6월 8일부터 오픈식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이 날짜가 괜찮은지. 6월 7일 날? 8일 날? 네, 7일 날 안 돼요. 안 돼요? 고사 네. 지내는 거 안 돼요? 네. 고사 지내려면 16일 날 지내세요. 아니, 저기, 6일 날. 아, 6일 날 고사 지내고. 네, 오픈하세요. 7일 날은 안 맞아. 아. 아니면 11일 날 하든지. 고사를? 네. 11일 날은 괜찮아. 그럼 오픈식, 고사 지내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조금 늦는데? 늦는다고요? 네, 6일 날 고사 지내고. 네. 8일부터 일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7일날은 고사 지내지 말고 6일날 하셔야 돼. 6일날 고사 지내고 8일부터 오픈식 시작할게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괜찮을게요. 그것만 물으면 다 됐나요? 네, 괜찮아요. 이게 잘 될지가 궁금했어요. 괜찮아요. 먹고는 살아. 이용이 잘 맞나 보다 제가. 네. 배운 직업이 그건데 어떻게 뭐 딴 거 할래 할 수도 없어. 보험할까 아니면 화장품을 가서 팔아볼까 판매직을 좀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제 미용 안 하려고. 내 기술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괜찮으니까 그걸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네.